자, 두 수의 합과 곱이 모두 양수인, 이거 예를 만족하면 돼. 자, 그 말이면 두 수의 합이 0보다 크고요.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대. 그럴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서 x 더하기 y, xy 구하라. 기본 대칭식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어디서 시작을 할까? x 4제곱, y 4제곱을 이걸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x제곱, y제곱의 제곱. 2의 xy의 제곱이잖아. 얘가 8이래, 8. 얘가 4니까요. 16 빼기 2의 xy의 제곱이 8이 되니까 xy 제곱이 얼마? 4 되면 되나? xy 제곱이 4잖아, 4. 따라서 xy는 2 이렇게 적으면 되지. 왜냐하면 양이니까 2. 또 하나는 여기서 두 번째 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4에서 얘를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놓으면 4는 여기 x 더하기 y가 모르겠고 2 곱하기 2에서 x 더하기 y는 얼만데? 8이니까 불마 2루트 2잖아. 근데 xy는 양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개 곱이 이거고 합이 이거일 때 이제 할 일은 얘 3제곱과 얘 5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 그다음에 얘 3제곱과 5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 고민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풀이는 x3제곱, y3제곱을 x 플러스 y3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로 둔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루트 2니까 집어넣으면 8 곱하기 2루트 2고요. 빼기 3, xy가 2고, x 더하기 y가 2루트 2니까 16루트 2, 빼기 12루트 2. 하니까 4루트 2가 나왔네. 여기서 4루트 2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에 x의 5제곱, y의 5제곱. 얘를 구하라 문제지. 이건 어떻게 구하나? 나는 x제곱, y제곱하고 x3제곱, y3제곱을 곱해봐요. 빼기. 이제 뭘 하면 되나? 이렇게 곱하면 x제곱, y3제곱이니까 공통이 x제곱, y제곱이고 x 더하기 y가 나와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자고. 얘가 얼마냐? 4. 3제곱은 4루트 2라고 방금 구했고, 빼기 xy는 2였으니까 4 곱하기 x 더하기 y 2루트 2 하니까 16루트 2, 8루트 2, 8루트 2가 되더라. 이렇게 구하면 얘가 8루트 2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죠? 아, 요거 풀이는 여러분이 잘풀 거라고 믿고요. 나는 이렇게 풀고 싶지가 않아. 왜? 해야 되잖아. 두개 합과 곱이 나왔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차방 정식을 만들자. 왜? 이 단원을 푸는 사람은 요 단원만 한게 아니고 실력 점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뒷단원도 이미 안다는 전제야. 그러면 얘를 t제곱 빼기 두근이 합이 이거니까 이거 t 더하기 2는 0이잖아. 이거의 두근을 뭐로? xy라 둘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형을 하면 이 식에다가 x와 y를 넣었으니까 x제곱 빼기 2루트 2x 더하기 2는 0이고요. y제곱 빼기 2루트 2y 더하기 2는 0이니까 요 형태에서 얘를 더하면 x제곱 y제곱 빼기 2루트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 x 더하기 y만 알면 x제곱, y제곱이 구해지잖아요. 이런 논리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뭐를? 수열을 배웠나? 요 식에다가
X의 N승과 Y N승을 한번 해서 합하면 여기에 X의 N 플러스 2승 빼기 2 루트 2X의 N 플러스 1승 2X N승은 0이고 Y도 똑같고요. 2 루트 2Y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Y의 N승은 0이라 두면 얘를 더하면 어떤 거냐면 X의 N 플러스 2승 Y의 N 플러스 2승 빼기 2 루트 2의 X의 N 플러스 1승 Y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두 배의 X의 N승 Y의 N승이 되잖아. 이 식에 해서 이제 우린 뭘 하냐면 X의 N승 Y의 N승을 SN으로 둘게요. 그럼 이 점화식이 SN 플러스 2 는 할게. 2 루트 2 S의 N 플러스 1 빼기 2 SN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S0는 얼마? 0러니까 2고요. S1은 1러니까 X 더하기 Y잖아요. X 더하기 Y가 2 루트 2지. 요거를 이용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S3과 S5를 구하라는 문제. 여기서 S3과 S5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러면 여기서 찬찬히 가자고. 아마 S2가 저게 맞는지 아직은 아마 S2는 뭐지? 여기 넣으면 2 루트 2 S1 빼기 2 S0잖아. 그럼 S1이 2 루트 2니까 얘가 얼마? 2 루트 2니까 8 빼기 2 곱하기 S0가 2니까 4 맞나? 맞죠? 4. 그렇지. 그럼 S3는? S3는 여기 집어넣으면은 2 루트 2 S2 빼기 2 S1이잖아. 그러면 2 루트 2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얼마? 2 루트 2였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8 루트 2, 4 루트 2, 4 루트 2. 그러면 S3가 4 루트 2 맞았나?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S4는 2 루트 2 S3 빼기 2 S2니까. 또 집어넣으면. 4 루트 2 넣으니까 4, 2, 8, 2, 16 빼기 2 곱하기 S2는 4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8. 그럼 S5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S5는 똑같이 하면 2 루트 2 S4 빼기 2 S3. 그러니까 2 루트 2 곱하기 8 빼기 2 곱하기 4 루트 2. 그래서 16 루트 2 빼기 8 루트 2. 그래서 8 루트 2가 답이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점화식을 갖고 푸는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답은 맞나? 팔루띠 맞죠? 자, 이렇게 위에처럼 하는 거 괜찮고요. 여기서 두 군의 합과 곱이 나오니까 이처방 형식을 작성하여 xn, yn을 넣고 x, y를 넣고 n제곱을 곱해서 점화식을 하나 만들고 맞나요? 그 다음에 s0와 s1만 구해지면 나머지는 이걸로 쭉 집어넣어줘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죠. 곱셈 공식 변형을 몰라도 푸는 거. 근데 솔직한 말로 몰라서 풀지만 이거를 이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위에도 알고 위에 아는 사람은 이 과정도 이해가 갈 거니까 좀 아이러니지. 위에 공식 요거 변형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됐지?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군데? 그림도 유명한 뉴턴이 이렇게 했대. 뉴턴. 됐나?